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예. 오늘 이제 배터리 관련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아, 예.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력이 압도적이잖아요. 아, 예, 예. 기술력만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배터리, 중국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좀 요번 타이밍에 좀 역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역사 얘기 좋죠.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을 넘을 수 없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축구. 이제 공안증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K-팝하고 이제 K-팝에 대항해서 중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이제 C-팝이라고 예 있습니다. 이제 C-팝은 차이나 팝이니까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네. 아 욕 아니고요. 네, 아, C-팝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K-배터리하고 차이나 배터리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축구나 K-팝이나 K-배터리는 이제 세 가지가 동일한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극도로 세밀한 팀 플레이가 필요한가 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세밀성 아주 이제 오차를 이제 극도로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좀 팀 플레이가 필요한 그런 과업들이에요. 이제 뭐 그렇고 네. 한번 쭉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축구는 이제 뭐 공안증은 유명하죠. 이게 이제 2003년 10월 달 기사인데,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축구 공안증에서 이제 한국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제 특히 요 때가 그 중국 국경절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져갖고, 아, 이거 지금 진짜 이제, 이 한국 공포증의 저주는 이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중국 언론이 한탄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K-POP 쪽에서 이제 그 글로벌하게 가장 좀 인기 요소로 꼽고 있는 게, 칼군무라고, 예.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BTS죠. 네. 이제 BTS인데,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에서 이제 2020년 1월 14일 날 이제 그 설문조사를 공개를 한 게 있는데, 해보니까 그 한국인의 77.8%, 외국인의 84.7%가 K-POP 인기 이후로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이제 칼군무라는 겁니다. 예, 칼군무를 통해서 이제 인기를 많이 이제 얻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다음 장 한번 예.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칼군무가 되게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조정육 미술평론가님이 이제 쓰신 이제 칼럼 내용인데, 무덤 속에서도 칼군무의 원조가 있더라 해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고구려 그 고분에 나와 있는 이제 무용도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김홍도가 그린 이제, 봉수 당진 잔도라는 부분인데, 저기서 보면은, 칼군무의 원형이 저렇게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고, 칼군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추는 춤 중에서도 마치 자로잰 듯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동작을 맞춘 춤을 일컬으며 화려하고 절도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얻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사가 K-칼군무로 재탄생한 종묘제례학 일무에서 이제 저 오른쪽 저 그림이 이제 그 뭐 종묘제례학 이런 거 좀 관련된 건데 궁에서 하는 거죠? 예예 예, 저거 저 역사를 전통을 이제 되살려갖고 예. 미국에서 이제 공연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요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공연하기 앞서갖고 한국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초연했던 이제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저 칼군무가 되게 이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역사와 전통은 정말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해서 이제 파리 올림픽 이번에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이제 10연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40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을 한 건데 그 이유에 대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역사와 전통 때문이 아닌가. 우리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동이족이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동이족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자가 큰 대자하고 활궁자를 이제 합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우리 민족들이 큰 활을 되게 잘 쐈다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해서 이제 동이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고구려를 이제 그
설립하신 이제 동명성왕 같은 경우도 이제 명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를 개국하신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도 이제 활을 되게 잘 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게 그 몽골 그 기마군 모습인데, 몽골 군대도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하고 이제 좀 비슷한 형태의 민족인데, 우리 큰 민족에서 이제 갈려 나간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지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 이제 몽골 민족들이 이제 활을 그렇게 잘 썼다는 거죠. 예, 그런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 장 보이시면, 결국은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역사와 전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기 세계 최초의 그 전기차가 바로 저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이제 원유 전기마차라고 그래서 저게 1834년에 등장한 거고요. 1830년대.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대요. 엄청 오래된 겁니다. 네. 예. 내연 기관차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최초에 발명했는데, 그 내연 기관차보다 무려 30년이 앞서서 먼저 개발됐던 거는 저 이제 전기차였다는 네. 거고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1900년대만 해도 뉴욕에서 전기차가 2천여 대가 돌아다녔고요. 미국 전역에 이제 3만여 대 전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내연기관차하고 경쟁해서 이제 지게 된 이유가, 1908년에 이제 헨리 포드가 모델 T라는 걸 내놨는데, 저 모델 T가 이제 공정 혁신을 통해 갖고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격을 대략 한 5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떨어뜨리면서, 플러스에서 192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이제 유전이 발견됨으로 인해 갖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름값도 싸지는 거니까요. 네. 결국 이제 전기차의 세태는 배터리 성능 부족에다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사진이 바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 시대를 연 이제 포드 모델 T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서 계시는 저분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 정도에 이제 전기차가 몰락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현대적인 전기차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로 저 GM의 EV1이라는 차고요. 저 차는 1996년에 이제 생겼다가 99년까지 2002년에 최종 단종돼 갖고 저게 다 폐차 처분됐는데, 다음 장 보시면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음모론에 관련된 이제 이게 이제 좀 석유 오일 메이저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음모 때문에 저 전기차가 단종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유명한 게 Who Killed the Electric Car에서 이제 누가 전기차를 죽였는가 하는 이제 이 내용이고요. 네. 네, 다음 장. 예. 보시면, 그러니까 GM이 이제 결국은 전기차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잠잠해져 있던 거를 다시 전기차 붐을 이제 새롭게 불러일으킨 게 테슬라죠. 2008년에 이제 저 로드스타라는 이제 차가 나왔고, 네. 2012년에 모델 S, 2017년에 모델 3, 2020년에 모델 Y가 나오면서 2020년 모델 Y가 나오는 저 무렵부터 이제 테슬라가 대당 30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됐고, 그때부터 테슬라가 흑자가 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대략 2020년, 21년 이제 크게 거의 한 40배 정도 올랐던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거고요. 다음 네. 장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역사는 언제냐? 우리나라의 전기차 역사는 1991년부터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겁니다. 네. 예, 저게 이제 그 현대차의 이제 고 정주영 명예 그 회장께서 이제 아, 전기차 우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일찍이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조차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전기차 이제 소나타를 이제 전기차 모델로 이제 개발한 이제 네. 그런 거고요. 조건은 이제 좀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거는 1996년입니다. 1996년에도 엄청나게 긴 거죠. 예. 30년 가까이 된 거죠. 네.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2021년에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출시했고, 2018년에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첫 상용 전기차 포트 2 일렉트릭, 2020년에 아이오닉 브랜드가 나와서 2021년에 이제 EGMP라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아이오닉 5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요 사진이 바로 이제 2011년에 최초로 개발한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 블루온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 들어갔고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2010년대 초반에 한번 전기차 붐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전기차 붐을 주도하던 회사가 뭐 테슬라도 있었지만 현대차도 거기 한몫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같이 내연기관차 중에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같이 이제 전기차를 출시했던 회사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 닛산하고 GM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가 바로 이제 닛산의 전기차 리프, 오른쪽에 있는 차가 GM의 전기차 볼트입니다. 저 GM 볼트는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를 봐서 이제 전기차를 가장 좀 뭐랄까 앞서서 이제 했던 그 회사가 한국의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GM, 일본의 닛산도 있었는데 닛산은 이제 중간에 좀 포기를 해갖고 네. 이제 GM하고 현대가 전기차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네. 한번 보여주시면 그에 비해 갖고 이제 그 지금 중국 전기차가 뭐 대단한 것처럼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이, 전기차 제조사 이제 BRD가 BRD가 대표적이죠. 유명하죠. 예, BRD 오토의 네. 역사를 한번 보시면 예. BRD 오토는 2002년에 이제 처음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2013년 1월 23일 시안친천 기차라는 이제 인수를 대를 인수를 해서 2005년에 처음 자동차 자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2005년에 2008년에 PHEV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했고 전기차를 최초로 내놓은 건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역사에 비해서 보면 BRD는 한참이나 뒤진 겁니다. 한 15년 가까이. 15년 뒤진. 가까이. 예. 그러니까 BRD가 현대차보다 전기차 기술이 뛰어날 리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워낙 많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네. 시장을 BRD가 이제 석권하고 있다 보니까 그 통계적 착시 효과에 갖고 BRD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중국 밖으로 나와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경쟁을 하면 BRD는 현대나 기아나 이런 차에 전기차에 전혀 상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BRD는 해외에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해 45만 대 이상의 해외 판매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BRD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은 7.3%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수가 그럼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예, 예. 거의 90% 이상을 내수에서 파는 회사고 네. 수출은 7.3%밖에 안 되는데 그조차도 저게 이제 승용차가 아니고 상당수는 이제 버스 같은 거예요. 네. 이제 국내에도 BRD 전기 버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그것도 그거조차도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덤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100% 상계 관세를 막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상계관세가 결정됐잖아요. 37% 네. 예, 받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2024년 목표가 45만 대인데 지금 그것도 달성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비해 갖고 현대 기아차는 지금 해외에서 차를 몇 대를 팔고 있냐. 현대는 올해 목표가 353만 대입니다. 기아는 266만 대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600만 대가 되니까 네. 지금 현재 BRD 대비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수출하는 물량이 15배가 많습니다. 근데 BRD가 이제 전기차가 뛰어나니까 현대 기아 보고 BRD의 전기차 기술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네. 예, 그런 얘기고요. 다음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CATL. CATL 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CATL 역사를 한번 보시면 CATL은 2011년에 설립됐고요. 예. 원래 CATL의 이제 모태가 됐던 회사는 이제 ATL이라는 회사입니다. ATL은 또 모태가 이제 TDK라고 일본 회사, 일본에 이제 배터리 만드는 TDK라는 회사가 있고, 저 TDK라는 회사는 지금도 배터리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제 아마 가정집에서 집에서 이제 그 다이슨 청소기 많이 쓰실 텐데, 네. 그 다이슨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저 TDK 겁니다. 예. 그 TDK의 일본 법인에 이제 홍콩 자회사로 만들었던 게 ATL이고요. 네. 그 ATL에서 2011년에 자동차용 2차 전지 사업을 하자 해서 만든 게 2011년에 CAT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이제 TDK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TDK로, 그 다음에 이제 NCM 811급에서 CATL에서 계속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반영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 갖고 LG화학은 언제부터 2차 전지 사업을 했냐? 네. 1992년입니다. 예, 1992년에는 ATL도 없었고 CATL도 없었어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사진 나오죠? 그 전에 전장 다시 예, 돌아가시면 전에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전기차 나오잖아요. 저 전기차가 LG에서 만든 전기차고요. 예. 2002년 사진입니다. 저게. 2002년. 예, 2002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연구도 되게 오랜 기간을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1995년 1월 달에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을 시작해서 1997년에 소형 전지 파일럿 생산에 성공을 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1997년 11월에 일본 제품보다 우수한 세계 최고 용량의 시제품 양산에 성공을 해서 2000년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CATL은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11년 앞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05년에만 2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되게 고생을 했었지만 이제 구본무 회장께서 이게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밀어붙여라. 이제 언젠가는 이게 빛볼 날이 있을 거다. 해서 2009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GM하고 GM의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넣는 계약을 한 거고요. 2009년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제 볼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아가 현대 기아차의 이제 전기차가 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역사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기아 AR에서 여기 주 부사장님이 EV3가 지금 내놓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지만 유럽에서 되게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크게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5년, 26년에 신차가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잘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장에 최근에 이제 GM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온. 예, 그 이유가 뭐죠? 실적 잘 나온 것 중에서 특히 전기차 분야가 잘 나왔어요. 잘 팔렸다. 잘 팔려서. 예, 어제 포드가 아마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전기차 부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아마 8% 정도 떨어졌던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GM은 지금 전기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포드는 이제 전기차에서 실적이 좀 이제 부진한 이유가 네. 결국은 역사와 전통 때문인 거죠. GM은 이제 1996년에 EV1부터 해서 2009년에 이제 LG하고 손을 잡고 볼트 사업부터 해서 올해 축출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빨리 이렇게 적응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3분기에 미국 GM이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두 자릿수에 접근을 해갖고 2분기 대비 46% 증가한 3만 2천 대를 팔아서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1.4분기에 6.5%, 2.4분기에 7.4% 하던 게 3.4분기에는 한 8에서 9% 이제 미국 신차 중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제 GM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1.4분기에 16,000대, 2.4분기에 22,000대, 3.4분기에 32,000대로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GM이 미국 EV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 7.1, 9.5 이렇게 크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네, 이렇게 GM이 잘 팔고 있고 또 전기차 그룹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대차 예. 그룹도 또 이에 못지않게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장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해 1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 포드 3등이 GM, 포드가 4등 이렇게 했는데 3, 4분기에는 이제 GM이 현대차 그룹을 제끼고 2등 올라온 거고 여전히 현대차 그룹이 지금 3위는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2년 전인 22년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65%, 포드가 뭐 7, 기아 5, 세브레 4, 현대차 4 뭐 이런 식이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테슬라가 49.7%, 한 15%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지금 과반이 상실된 이제 그런 상태고 그 자리를 GM하고 현대차가 이제 메꿔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GM이 현대차하고 이제 둘이서 손을 잡고 전기차 사업에서 좀 좀 앞서나고 있는데 이분께 확실히 좀 선두로 나서자 해서 이제 GM의 메리바라 회장께서 이제 정의선 회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같이 이제 공동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를 이제 미래차를 공동 개발하자 하는 이제 그런 협력 발표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기술력들이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특허를 갖고 이제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는 이런 특허 같은 거 일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CATL이나 뭐 비아디나 이런 애들이 사업할 때는 이 특허 관련해 갖고 우리가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해외로 나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해외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 관련 지금 소송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특허가 대략 32,564건이고 이 중에서 전략 특허를 한 1,000건 정도로 지금 지정을 해서 이 전략 특허 부분 관련해서 침해하고 있는 이제 CATL이나 이런 회사들, 중국 회사들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해 나갈 그런 예정이고요. 주요 핵심 기술로 1세대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 미드니켈 NCM, 혼합 양극재 전극 조립, 2세대 기술로 하이니켈 NCM, 실리콘계 응극, DLD 및 CNT 적용 증극, 안전 진단 등, 그 다음에 3세대로 46 시리즈, 건식 전극, 차세대 전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 특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를 회피하여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뭐 CAT나 이런 쪽에서 이제 특허료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죠.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특히 NCM 쪽 삼원계 쪽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 애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기술을 훔쳐서 뺏겨서 이제 그 한 거다는 이제 그런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오. 예, 관련해서 지금 LG가 중국 기업이 양극재 기술을 뺏겼다고 해서 국내에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예, 모방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롬바이라는 양극재 회사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NCN계에서는 세계 2등이에요. 그 회사가 재세능원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양극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게 이제 결국은 IRA나 이제 CRMA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제 중국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소송 이런 거 걸어봐야 승산이 없지만 한국에 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0월 2일 날 충북 청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서 이제 그 저기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올해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불공정 무역 혐의 혐의로 이제 LG화학이 그 롬바이 자회사 그 재세능원을 고소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수출을 못해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번은 올해 연말까지 이제 결정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도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선 기술력으로 특허를 통해서 많이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 쪽 배터리 회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상당한 지향 요인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글로벌 3원계 양극재 출하량 수익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1등이 지금 에코프로고요. 23년 말 기준에서 12만 톤 갖고 있고 2등이 롬바이, 아까 말씀드린 고회사고 3등이 BNM이라는 회사고요. 4등이 LNF, 5등이 LG화학 이런 순서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현대차하고 LG 현대차가 지금 이제 전기차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하고 SK온하고 조인트 벤처를 이제 협력팀을 신설해서 사업을 이제 막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많이 늘어날 거고요. 다음 장 네.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 얘기. 지금 현대차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0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K배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200만 대니까 기아차는 대략 한 150만 대 정도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30년대 현대 기아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가 350만 대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매출액으로 좀 우리가 환산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전기차는 350만 대 곱하기 대당 4천만 원 하면 한 140조 원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가격의 한 대략 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56조 원이 됩니다. 이게 좀 23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33조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에
한 1.7배 정도 되는 규모가 되고요. 양극재는 이제 저 배터리 가격이 또 한 40%가 되기 때문에 56조 원 곱하기 40% 하면은 22조 4천억. 저게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7조였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게 되면은 뭐 성장은 불보듯 뻔하고 뭐 걱정하실 건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오랜 연구 끝에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한 것이고 또 기술력에선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유럽연합 EU가 바로 오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대차에게 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